버스킹 TV. 이 노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다 아시네요. 이 노래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카톡을 보내고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노래입니다. 저 실화는 아니에요. 아니겠죠? 지금도 답장을 기다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짝사랑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핸드폰 바보. 라는 말은 하지마. 나 너무나 좋아하잖아. 내 친구 연락엔 답장하는 너. 내가 보낸 연락엔 답장이 왔네. 무슨 일 생겼니? 아니면 겁나 바쁜 거니? 너 난 찾아냈니? 노래 안 되네요. 기다리면 따뜻하다 알바 중에 또 혼나고 있어. 내가 가장 듣고 싶은 소리 카카오톡. 하지만 내 폰은 묵묵부담.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보다가 혹시 붐으로 했나? 아, 진동으로 했나? 와이파이 안 터지나? 근데 겁나 잘 터져. 게임 카톡은 계속 와. 아주 큰 용기에서 문자 하나로 보내면 너는 아주 무성의 잡장으로 언더라고. 근데 왜 나쁜 개지? 내가 너랑 100분 토론하니? 조금만 성의 있어달란 말이야. 노래 yeah. Check it out. 아주 답장을 기다리시잖아요. 아까 저희 버스 타고 오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솔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지. 혹시 지금 짝사랑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아, 예. 왜요? 누구 어떤 어떻게 만난? 말하니까 머리 끄덩이네. 연극하는 오빠. 2년 동안이요? 얘는 계속 말하지 말라 하는데 계속. 연락은 해요? 지금 안 걸리고 있어요. 하라고 있어. 진심이야, 진심. 재밌다. 2년 전에. 2년 전에 처음 그 남자를 보고 반했죠. 연기하는 모습이 어쩜 저리 멋있을까. 저게 바로 예술이구나. 얼굴도 예술이구나. 사람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구나. 연락을 해야 돼. 연락하면 민폐야. 팬으로 남아야지 생각도 들지마. 이렇게 끝날까봐 하루종일 기다리죠. 연락을 해보세요. 연락을 해보시고 뭐 찍어 먹어봐야 이게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답장은 잘 오지 않을 거예요. 오긴 와요? 답장 와요? 하지만 제가 저희 공연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나 아는 법 아시죠? 해당 되세요? 내가 물어볼게요. 뭐냐면요, 카톡을 보내시면 막 여러 가지 그 방에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 이모티콘은 다 제외하시고 글씨만 보면 내가 쓴 글은 노란색, 상대방이 쓴 글은 왼쪽에 흰색으로 했잖아요. 수육 올린 다음에 매지가 이런 뜻이 있다면 딱 내리면 노란색만 볼 때가 있고요, 흰색만 볼 때가 있습니다. 헤이, 당신은? 노란색! 저랑 똑같네요. 힘들어.
연극하면 주위에 이쁜 여자 겁나 많겠지. 그동시오! 이번 주에 같이 연극 보러 갈래? 그럴 일이 꼭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언제나 행복한 바보. 짝사랑 형 제일 오래 한 짝사랑 몇 년 했어요? 짝사랑 같은 거 안 해. 개똥 같은 소리 하고 그냥.